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불을 살랐던 전태일 열사의 5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목한 시대의 시민들의 가슴에 운동 존중의 불꽃을 피워올린 열사의 희생을 생각하며 넋을 기립니다. 전태일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태일 문화거리 축제, 전태일 힙합음악제 등 이제 전태일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도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1995년 영화로 제작되었던 전태일의 일대기는 올해 애니메이션 테일이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태일 정신은 이제 시민들의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이 제안되었지만 정치권은 전태일 3법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그것도 누더기로 통과시키는 반의 반쪽짜리 전태일 정신 계승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전태일 3법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정신 계승을 말하는 정치인은 늘었는데 전태일 3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거나 누더기가 되는 현실은 그야말로 부조리한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은 대한민국 대선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깡그리 실종되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30 청년들을 목 놓아 부르지만 정작 그들의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합니다. 120시간 노동할 권리를 외치는 시대 착오의 아이콘 윤석열 후보나 블루보드 철폐를 말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말하는 역주행의 아이콘 이재명 후보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시민들의 미래를 결코 열어갈 수 없습니다. 노동법이 있는지도 몰랐던 시대에 노동자들 손에 노동법을 쥐어주기 위해 전태일 열사가 산하했다면 지금은 이 법을 올고지 적용해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천만 명이나 됩니다. 오늘날 전태일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확장하라.